자, 계속해서 보시면 혹, 지성, 화국. 아, 밑에가 이제 불바다를 이루고 있죠. 자, 신금일주가 이놀이에 태어났는데 불바다라고 하는 거, 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오술 화국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제 화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금은 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 빛, 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빛 에너지는 필요하겠죠. 병화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데 이거는 인오술 화국이면 밑에서 지금 불이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금은 노골노골 하겠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꺼주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임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즉 임수 출간, 임수가 이게 출간되면 그나마 뜨거운 불을 꺼주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이 임수를 극하는 뭐가 와요? 기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이 이 임수가 불을 못 꺼주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괴롭죠. 그래서 자 불극 기토, 기토를 극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를 꺼가지고 임수가 불바다를 제어를 못 해주면 신금 입장에서는 괴로운데 이 기토가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겠죠. 근데 이 기토를 극제하는 건 뭐겠어요? 갑목이겠죠. 그래서 갑목으로 기토를 극제하지 않으면 임수를 지키지 못해서 임수가 이 불을 꺼주지 못해서 신금이 괴롭기 때문에 이 기토를 극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극 기토, 기토를 극제를 하지 못하면 역 또한 심상진, 일반인이다 그 말이죠. 일반인, 평상진이다, 평상진이고 평상진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임수가 기토를 꺼줘야 되고 기토를 꺼주지 않아야 되는데 기토가 임수를 꺼버리면 임수가 화를 극제하지를 못해서 뭐죠? 화토가 돼버리죠. 화왕토조가 돼버리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이 되고 만다. 혹시 경임양투 경금과 임수가 함께 투출하면 파국재화. 경금과 임수가 함께 투출하면 이 파국재화, 이 화를 꺼주죠. 그러면 필위 현달진 반드시 그러면 현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길이 너무 지나친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신금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신금을 지켜주는 것은 경금이라든가 임수가 오면 좋지만 토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토가 오는 경우는 갑목으로 그걸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설하고 평지를 보면 신금 성질 본유, 신금의 성질은 본유, 본디 유약하다, 본디 유연한데 우 또한 생어 휴수지월, 휴수지월이니까 인월이죠. 그러한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휴수지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지성화국, 지지가 또 불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비득 임수 출간 위구 불가, 비불가를 묶으시면 돼요. 뭐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득 임수, 임수를 얻어서 출간 어디에? 천간에 임수를 얻어서 출간을 얻어서 위구 구제함이 없으면 비불가라. 불가능하지 불가 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수를 얻어서 화를 꺼줘야 된다 그 말이죠. 다만 춘수기 봄철의 수기는 쇠퇴 역시 쇠하고 퇴하는 식이므로 필요 반드시 경금생지 경금이 이를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방능파 화국 그러면 바야흐로 화국을 꺼뜨릴 수가 있어서 격파할 수 있어서 성, 재화, 존금, 지공. 자, 화를 극제하고 금을 남겨놓는 그러한 공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부즉, 그렇지 않은 즉, 수유, 기토, 상생. 비록 기토가 상생한다 하더라도 이 무갑지극, 갑목에 극제가 없으면 역무용이라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이야기는 요지는 이거예요. 자. 신금은 인월에 태어났는데, 자,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밑에가 불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불. 자, 인옷을 화국이 됐다든지, 이래서 불을 이루고 있으면, 신금 입장에서는 노골노골해요. 그렇죠? 이 노골노골하기 때문에, 이걸 뭐죠? 꺼줄 수 있는 뭐가 와야 돼요? 임수가 와야 돼요. 임수가 와야 되는데, 임수가 만약에 극을 당하는 기토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기토는 신금한테 좋다고 그랬죠. 왜냐면, 생을 해주니까. 그런데 기토가 와버리면은 임수가 지금 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신금 입장에서는 불에 녹게 생겼어요. 그러면 불을 극제할 수 있는 임수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토가 도움이 될지언정 일단 임수를 보존해야 되죠. 그러면 갑목을 극제할 수 있는 아니 기토를 극제할 수 있는 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을 작용을 묶어놔야 임수가 불을 꺼줘서 신금이 녹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임수가 뭐냐 뿌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임수를 계속해서 생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와야 되겠죠. 금생수로 계속해서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구조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이 수, 유, 경금, 생지. 만약에 경금이 이를 생해주면 방능, 화, 화구. 수국화로 화를 깨뜨려서 금을, 이 신금을 존속시키는 그러한 공이 있다 그 말이죠. 화를 제압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토가, 수가 있어서 기토가 비록 상생한다 하더라도 간목의 극재가, 간목이 극재를 해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쵸? 간목의 극재가 없으면 기토가 수를 극해버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자, 신금이 약할 때는 생을 받는 건 기토예요. 그런데 임수가 있었죠? 이렇게 앞에서 나왔었죠. 근데 이게 극하지,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밑에 얘가 불바다를 막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기토가 신금을 생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 불을 꺼줘야죠. 불을 꺼주려면 불난 집에 먼저 불부터 꺼야 되죠. 그러면 수로 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임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토가 임수를 극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기토를 제압하는 거는 간목이 오고 수가 약할 때는 수를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건 뭐예요? 경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금이 계속해서 수를 공급해주고 기토가 임수를 건드리지 않게 간목으로 기토를 잡아주어야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국을 이루고 있네요. 수국을 이루고 있다. 인월인데 수국을 이룰 일이 이제 다른 데서 뭐죠? 신자지라든가 오지 않으면 자, 신금인데 인월인데 수국을 이루고 있다. 밑에가 물이 넘실넘실 되죠. 그러면 불견 병화, 병화를 보지 않으면 명이 금약 치만이다. 자,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금생수, 금생수 설기당하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 약해요, 금약. 여기서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화가 나타나서 뭐죠? 이 수를 말려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병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우로 안 하면 춥죠. 신금이 추워요. 아직 인월이기 때문에 초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침한. 물이 너무 많아서 침, 가라앉고 한, 차가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병화가 와야 되고 이 수가 너무 범람하면 뭐가 와야 돼요? 토도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상지사, 일반 사람이 일반 선비가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서왈, 책에서 말하기를 금수성한, 금수, 금과 수는 성한, 성질이 차가움으로 한도, 한이 도, 차가움이 이르러요. 도저, 밑에까지 이르런다. 밑바닥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차량이 난면, 차량한 것이 면하기가 어렵다. 뭐다? 소년 우, 어렸을 때, 소년 때의 우, 근심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소년 시절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득, 병, 투. 병화가 투출해서 전환, 비춰서 따뜻하게 해주면 반주, 부귀. 오히려 이런 경우는 명주가 부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지성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금수상관, 금수상관이기 때문에 신금이 수로서 뭐죠? 기운을 설기당하죠. 상관하기 때문에 이 금수계신령, 그 금수가 모두 신령했죠. 인월이니까 제때가 아니란 말이죠. 고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금약 침한, 금이 약하고 설기당하니까. 그리고 침한, 물이 많기 때문에 가라앉고 한, 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없으면 안 되죠. 차갑죠. 그래서 인궁 병화, 이 인월의 병화래 인 속에 병화가 있죠. 인궁 속에 병화가, 자, 인월은 병화의 장생지라고 했죠. 인궁 속에 있는 병화가 위 신자 소재 이 화를, 병화가 신이라든가 자를 극을 한단 말이죠. 극잠이 되기 때문에 고 병화 필수 투관, 반드시 병화가 투출돼야 된다. 방능 조우, 그러면 바야흐로 조우를 할 수 있다. 서운, 책에서 말하기를 금수 성한, 금과 수가 성질이 차갑다라고 하는 양구, 이 두 개의 글귀는 전 오로지 지 가리킨다. 뭐다? 지성 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고 금약, 금이 약하고 침한, 금이 가라앉고
차가움을 말한 것이다. 이연 유 병 출간 조난 만약에 병화가 있어서 출간 천간에 투출되고 그 다음에 조난 비춰서 따뜻하게면 가보기결 그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 그 결점을 보충할 수 있다. 따뜻하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구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원문을 보시면 고 그러함으로 정월 신금은 선기후임 기토가 먼저이고 임수가 나중이다. 기위군 기토를 군주로 삼고 경위자 경금을 보좌로 삼는다. 자 경금은 수를 공급해 넣었죠. 여 만일 용 병화 수 참간 만약에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수 모름지기 참간 참조하여 간 살펴봐야 한다 그 말이죠. 용기 기토를 쓸 때는 화처 토자 기토가 쓴다는 것은 뭐 이게 자식이 되고 이걸 성하는 거 생하는 거 뭐죠? 화죠. 화생토 화가 뭐가 돼요? 차가 되겠죠. 용임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생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 금이 차가 되고 임수가 자식이 되죠. 그래서 금처 수자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총결 상문 위의 문장을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 보면 정월 신금은 정월 달의 신금은 불리 기임 위용 기토와 임수를 쓰는 것으로부터 불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여용 병화 만약에 병화를 쓴다고 하면 수 모름지기 참간 국세 국의 그 세력을 참고하여 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시부 뭐뭐인지 아닌지 그 말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수요 이정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가 시부 마땅한지 아닌지를 이정 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일정 가용야라 그래서 일정하지 않으면 정해서 수요가 시 필요한지 부 아닌지를 이정 정해야 되는데 그 한 번 정하는 것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면 이 말이죠. 한 번으로 정하여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같아요. 해석을 뭐라고 했죠?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용 기토자 그러면은 화가 처가 되고 토가 자식 되죠. 이 토위자 화위처 용 임수자 임수를 쓰게 되면 금이 처가 되고 금이 처가 되고 수위자 자식 되겠죠. 이거는 계속 나온 이야기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자 신금은 주옥이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신금은 주옥이다. 주옥 보석이다. 구슬주자의 뭐 구슬옥자인가요? 따듬어진 보석의 신금은 최 가장 파 두려워하는 것은 홍로 뜨거운 난로다 그 말이죠. 뭐죠? 이거는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용광로 뜨거운 난로다. 홍로 붉은 화로다 그 말이죠. 붉은 화로를 무서워한다. 왜요? 이미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인데 다시 열을 가하면 안 되겠죠. 녹아버리니까. 자 신봉묘일 자 신금이 묘일이 자시를 만나면 명왈 조양이라고 한다. 조양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조양객이 뭔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나승성 조양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웬만한 건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한번 설하고 평지 볼까요? 최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홍로 붉은 난로이다. 즉 상문 위의 문장은 지성 화국야라 지성이 화국을 이룰 때를 말한 것이다. 지성 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룰 때는 득병화 가하고 병화를 얻어서 가구 구제할 수가 있다.
지성화국, 지지가 화국을 이룰 때는 임수불능위구, 임수가 불능위구, 임수가 불능위구, 할 수가 없다. 위구, 구제함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수가 화국을 이룰 때는 임수가 수가 수국하면 되는데 불능위구, 구제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수 갖고만 안 된다 그 말이었고요. 필수 반드시 경임병견, 경금이 더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불바다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잔의 물로 끌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속해서 불을 끌려면 수가 고갈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수가 고갈되지 않으려면 경금이 금생수로 계속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병견 같이 나와야 된다. 경금과 임수가 같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기토불극, 기토가 불극되지 않으면, 기토를 불극하지 않으면, 기토는 불극되지 않는데, 이 말은 갑목이 기토를 극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토가 수를 꺼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갑목이 기토를 극제를 해주면, 그렇죠? 이 말이죠. 그래서 삼자 결일, 이세개 중에 결일 하나라도 부족하면 난망현달, 현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고 그러함으로 위체파야라,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신묘일에 무자씨는 격성조양, 조양격을 이루니 견화즉 파격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신묘일이 무자를 본다. 그러면 이게 뭐다? 조양격이라는 거죠. 조양격, 교양격을 이루는데 이때 화를 보면 안 된다. 조양격이라는 뭐예요? 화가 없기 때문에 화를 본다는 거죠. 근데 화가 이미 있어버리면 조양격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조양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금색해서 보시고요. 한번 간단히 볼까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유금 조양격이라고 돼 있는데, 자, 회색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냥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아, 유금 조양격에 대하여 잡격 일람 서라고 저희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희기편에서 운 가라사대 육신일 여섯 개 신금 일주가 시봉 무자, 시에서 무자를 만나게 되면 혐오이, 오와 위치를 오이를 편한다. 오이를 혐오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희운 서방, 운이 서방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금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죠. 오는 뭐죠? 화의 방향이죠. 이 육신일 위주, 육신일 여섯 개의 신금 일주가 주가 되고 신이 병위관, 병화를 관으로 삼는데 이계위식, 경금 계수는 식신이 되죠. 그렇죠?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관이 되고 그 다음에 계수는 뭐대가 돼요? 식신이 되죠. 금생수니까. 이 반가운 것은 무자시자라, 무자를 반가워한다. 무계합을 하죠. 무계합화야라, 무계가 합을 하고 신장생어자, 신금이 자수해서 장생지가 됩니다. 병무동록어사, 병화와 무토는 같은 화토동법에 의해서 사화에서 뭐가 돼요? 녹이 되죠. 그래서 이 병생 무합신, 이 병생,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거하고 이위로 연결해야죠. 요거를 뭐를 귀로 삼는다 그 말이죠. 병생무, 병화는 무토를 생해주고 합신, 병화는 신금과 합을 하죠. 그래서 이 병화가 화생토로 병화를 생해주고 신금을 병신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주중지의 자시 위리, 자 사주 중에는 다만 마땅한 게 자시가 된다는 거죠. 자시가 마땅 하나만 있는 거 하나 위치가 있는 게 마땅하고 기호충 오화와 충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충류, 자 축은 견율이 되는 거죠. 자이기 반이죠. 기반, 그러니까 축토는 기반이 된다는 것은 자축합토 해버리죠. 자축합토로 이제 축이 묶여버린, 자수랑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사 전실, 병화와 사화가 전실되고, 희 반가운다. 서방, 동북으로 가는 것. 서방으로 가는 걸 반가워하고, 동북으로 가는 건그 다음으로 좋다는 거죠. 남방은 꺼리고, 남방위기, 남방은 꺼려하고, 우 또한 지 다만의 마땅히 신진,
해묘, 유, 미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마땅하고 사계, 이인수론, 사계는 인수론, 이제 사계는 뭐죠? 토죠. 그러니까 토를 인수로 논한다. 인수가 되는 거고 인묘, 이재론, 재로 논한다. 신금 입장에서는 토는 인수고 목은 재성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향경에 대해서 저기 제가 사주 맥락 강의에서 해놨어요. 조향경 요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승성 조향경 한번 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승성 조향경. 여기서 나승성 조향격 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해서 이야기했죠. 차오. 무슨 무슨 방향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 조향격은 양이라는 것은 병화죠. 병화 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요건 읽어보시고 명조도 이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원래 국의 원국이죠. 원국에 병화가 없으나 신금들이 병화를 끌어와서 격을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명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기만 할까요? 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로 차오. 이렇게 쓴 이승인가요? 차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맞아. 병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병화를 맞이한다. 조향으로 격을 이룬 것이 있다. 무토가 병화 쪽으로 가면 신금 일주가 정화 병화를 얻고 병화와 무토가 사화의 녹을 공유하여 서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금 일주가 무자가 있으면 자, 신금이 뭘 끌어들여? 병화를 끌어들이고 무토도 병화와 같은 녹이기 때문에 뭘 끌어와요? 사화를 끌어든다는 얘기죠. 끌어오는 것이다. 천간에 목화가 없어야 비로소 조향격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병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끌어온다는 거지. 있어버리면 끌어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조향격이라는 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개 화가 있으면 아침이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목의 재성이 무토를 극제하면 분노가 된다. 목이 있으면 돼요. 목극토록 무토를 꺼버리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주의 조향격이 될수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조향격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ㄱ 명조풀이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